찍어줘요 그만! 오범석이 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그 여자애를 데려왔어. 너 불러내려고. 뭐? 그 너랑 같이 사는 여자애. 근데 갑자기 네가 아니라 연신이 왔어. 그래서? 그래서 영민이 친구가 있는데 오범석이 걔한테 돈을 줬어. 너 까달라고. 오범석이 다 했어. 우리 진짜 옆에만 있었어. 뭐야? 시현이 병원 어디요? 퇴원했어 오늘. 미안하다 나 때문에. 야! 신이가 너한테 무조건 비밀로 하라 그랬어. 너 사고치지 마. 누구세요? 배달이요. 왜? 뭐가 왜야? 나 목말라. 물 좀 줘. 잘 살았냐? 무슨 일이야? 그냥 뭐 지나가다 들렸지. 괜찮냐? 내일은 학교 오지? 김영호사니까. 가야지. 그래. 내일 보자. 새끼야, 이 바라지 같은 거. 너 내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. 너 뭐가 문제야? 뭐가 문제야? 씨발놈아, 내가 내 말 잘 들으면서 얌전하게 시키는 대로 숨만 쉬면서 살라 그랬지. 그게 어려워? 그게 어려워? 개새끼야,
존 같은 씨발로만. 오, 나 씨발 새끼 좀. 너 유학을 가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뒤지든 말든 네 맘대로 하고, 어디 가서 내 새끼라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. 알았어? 야, 이 새끼 똑바로 가면 돼. 누가 키워달라 했어요? 어디로 모실까요? 일단 가주세요. 잠깐만. 아니, 그러니까 오범수 불러와. 아,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. 아, 진짜 연락이 안 된다니까. 언니 똑같이 다녀야지. 어디냐? 어디냐고 씨발아. 왜? 오범석, 그만 좀 숨어. 안서 잤자. 좀 줄게. 여보세요? 어. 그 혹시 수호랑 연락했어? 어. 아까 잠깐 집에 왔었어. 수호가 다 알았어, 그날 일. 뭐? 지금 아직 알바도 안 왔고 전화도 안 받아. 너한테 뭐 따로 한 말 없었어? 혹시 오범석 찾아간 거 아니겠지? 일단 내가 연락해볼게.
뭐 영화 찍냐? 미친 새끼들 있네. 뭐 하냐? 오범석은? 오랜만이다. 화풀이를 할 거면 나한테 해야지. 왜 가만히 있는 애들 건드려? 걔네가 뭘 잘못했는데? 미안하다, 내가. 선하게 한 거. 사과했으니까 너도 시은이랑